자, 우리 서로 가족끼리 또 우리 성도끼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고난 주간이 아니라 행복 주간입니다. 행복 주간. 자,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저 오늘은 고난 주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 하는 그런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있었다. 십자가가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었다. 십자가를 지는 그는 나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 이제 이번 주일이죠.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번 주간 주일 부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이 전체 예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부활 주일을 연기하는데 우리는 정해진 날 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본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금요일을 영어로 Good Friday 그러죠. Good Friday가 프라이데이가 무슨 말이냐? 좋은 금요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야, 예수님의 고난이 왜 좋은 날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요. 엄청난 고난을 인간이 죽는 죽음 중에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이 우리 죄인들,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볼 때는 예수님은 최고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에게는 최고 축복이라 그게. 왜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때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죄 해결은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 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어느 신학자 말했어요. 신구약을 짜봐라. 피가 뚝뚝 흐를 것이다. 예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인간 노력으로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잡음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때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휘장이 쫙 대각선으로 찢어졌어요. 이게 말가죽이에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 찢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들어와요. 찢어졌다. 그 말이 뭐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주었던 모든 저주가 끝났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느냐? 인간에게 오는 이 재앙의 저주, 지옥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 천당 간다. 그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말이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이 공산주의, 예수 하나님 예수 믿는다 바로 잡아 죽이든지 가두든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 가졌다, 성경 가졌다 그 하나만으로 그냥 완전히 감옥으로. 그 왜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진절머리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성금요일, 이게 어떻게 해서 최고의 행복 주간이고 최고의 굿 프라이데이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던 인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 회복.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최고의 축복. 집 떠난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끌어 안는 그 최고의 축복, 회복. 모든 회복. 그래서 이걸 Great Friday라. 그야말로 최고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언인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렘넌트들까지 이 성금요일 밤 우리가 같이 얼굴을 쳐다보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화면을 통해 보지만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날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삶을 살게 돼. 은혜를 받아, 천대까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계 인류 살릴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을 강조했어요. 특별히 이런 제사장 미션을 감당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 듣고 뭐요? 일제히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해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합창을 했어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말씀해 주신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와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이상하게 편견을 가지시죠.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 체질, 복음 체질,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편을 갈라요. 율법 체질, 복음 체질.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것이 뭐 관용어가 되어버렸어, 어느 순간에. 그런데 율법이 악한 것인가? 율법이 잘못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완전하게 함이라. 자, 율법도 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만 그 기능에 있어서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기능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아. 내가 죄인인 줄 알아.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저 일본 사람들. 우상 숭배를 800만 귀신 섬겨도 그 죄인 줄 전혀 몰라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율법이 없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그냥 막 당당하게 살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몰라.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저 태국이나 막 우리가 볼 때 막 기가 막힐 정도로 처참하게 사는 우상 숭배자들 전혀 모릅니다. 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갖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죄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인간 스스로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그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방향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0절에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 어렵게 될 수 없구나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완성시켜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대속물, 이 대속물로 들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의 이 조건들을 우리 대신에 우리가 못하니까 다 완성시켜버렸어. 율법이 인간에게 원하는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해결해버렸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소중성, 믿음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하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율법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이에요.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십계명과 율례라고 그렇게 나눕니다. 십계명은 뭐요? 최상의 법인 헌법이에요. 헌법이고 율례는 헌법 아래에 있는 법규나 규칙. 그러니까 하위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3장까지 기록이었는데 십계명이라는 표현을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죠. 마치 법적 용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규율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바뀌어야 돼요. 이 십계명을 지칭하는 히브리 말은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라 합니다.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표현을 우리말로 바로 하면 열 가지 말씀, 그런 말이에요. 열 가지 말씀. 부드럽지요? 단순히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언약의 말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예언계 모든 성도들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여러분 풍성히 체험하면서 24 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1,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배경을 먼저 밝히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십계명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 노예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곧 어떻게 이제는 살아야 될 거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이게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본문 2절에 보면 너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 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불특정 어떤 다수 어떤 대중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이 모든 내용을 보더라도 공동체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신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적 관계를 맺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공동체에 있지만 실제로 기도응답은 실제로 이 구원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이에요. 은혜도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가족끼리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주는 레마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말씀 나와 너와 그래 말씀하겠습니다. 1인칭 2인칭이요. 하나님과 나와 너와 너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관계입니다. 관계.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서 우리 어머니 기도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더 혜택을 볼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이에요. 나와 너 관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이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여러분의요, 이 지금 모습,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절대 여러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세상에 뭐라고요? 지난생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뭐 우리가 이 무슨 말이 이 말이 소금빛이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그게. 자, 3절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 외에도 뭐 다른 신이 있는가? 다른 신이 있는가? 있다는 말 아닌가? 여기서 다른 신이란 말씀은요, 직접적으로는 애굽과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었던 우상들을 말합니다. 우상들.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 미신 숭배, 자연 숭배, 이런 사상 숭배 같은 이런 것도 다 배격해라. 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도 어떤 것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그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우상이 되고요. 물질만 생각하고 24시간 꿈에도 물질. 꿈에도 그냥 자식. 자식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끼어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 노예 생활 오래 했잖아요. 노예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애굽의 다신교 사상이 있어요. 애굽에는 신들이 일본처럼 많았어요. 신들이 많아가지고 이 세계 역사가 다 그렇지만은 이 애굽에는 특별히 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신 저런 신 이 다신교 사상들이 물들이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해놓고도 뭐 4대 5대째 살아왔기 때문에 쭉 그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그 습관 문화가 됐어요. 그걸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선택받은 민족이 돼가 종살이 한 400년 하다 보니까 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칠족속이 있는데 그게 다 우상이 다 있어요. 사람은 말이죠. 지구촌에 가보면 어디든지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도 신이 있어요.
신이 있다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잖아요. 영적 존재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섬겨야 돼요. 섬겨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이 창조주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래서 이 애굽 이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만연해 있어. 우상이 많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순수성을 잃지 않도록 홍해를 가르면서 저 그야말로 이 메추라의 만내를 먹이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요단을 넘으면서 계속해서 전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한다는 걸 계속 보여준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예, 하나님의 무슨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미신, 이 귀신 이걸 섬기는 건 나 외에 너희들 다른 신을 또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돼요. 따라서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최우선순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는 것이 최우선순이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면서 성도가 없는 이 설교를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용 목사님 오늘 신문 보니까 허공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는 허공 보고 설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설교하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힘든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주일학생들 특별히 렘넌트들 함께 모였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얼마나 함께 이거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인생 최우선으로 삼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적은 기독교 역사상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보다 역사로 된 천주교 500년, 1000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 있죠.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또 와서 또 거리두기를 또 할지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도 바울처럼 감옥에 혼자 갇혀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창세기 22장 1절로 2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자식을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네 독자 아들을 백살에 난 독자 아들을 저야말로 그 아들이 아들을 바쳐라. 각을 떠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나서서 인류를 구원해야 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존재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애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예요. 아들이 숭배 대상이요.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시험이라 그랬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냐? 너 아들 바쳐봐.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테스트예요. 시험입니다. 힘든 시험이요.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차라리 날 죽이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를 생명 그대로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아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시험을 우리가 한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 당했던 시험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지금은 뭐요? 지금 와서는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최우선순위는 물질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물질은 눈에 보여요. 얼마나 물질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물질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남편이냐 아내야 자식이냐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물질이에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냐 너 물질이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이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어요. 입에 나오는 말들은 내용들은 핵심이 뭐냐,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함께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도 헌금 상황이 전혀 평상시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힘차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혀 온라인 예배라 해서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다든가 헌금을 놓친다든가 헌금 잃어버린다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분석을 했어요. 사무실에서는 세밀하게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헌금하지만은 우리 애들 냄새들, 우리 나이 많은 어른들 이거 못해요. 온라인 못해요. 핵심적인 딱 흔들리지 않는 헌신자들이 딱 있는데 거기 한 2천명, 2천여명 돼요. 딱 굳어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우리 영계 성도들은 그만큼 믿음에, 확고한 믿음에 서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힘든 부분들 각 교구별로 조사해 오늘 제가 가지고 올려놨더라. 보니까 식당 하는 분들이 아주 힘들어요. 뭐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심지어 항공 쪽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거의 손님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쫙 각 교구별로 다 올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겪는 분 많아요.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강선 오해안의 지역에 이 서부시찰 얘기도 이 미자립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그분들 온라인 예배도 잘 안 돼.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자. 지금 시니어 지역에 시니어의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이 동촌동 지역에 대체식 긴급 지원 사업도 펜피아 중심으로 지금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계 전 성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이러한 영적 자세를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좀 대화를 했습니다. 이 주위에 지금 이 주위에 이 교회 주위에 아파트 사는 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30년 동안 하면서 이분들 불편 많죠. 평소 때도 금요일 주일 되면 막 그냥 차들 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이름도 삐도 없이 조용하게 최고급 살을 그렇게 한 2,000포대 사서 싹 뿌리고 우리 어른분들 다 도와주도록 하자. 이걸
교회 돈보다도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헌신해서 우리 성도들도 동참하세요. 그래서 이 주위 분들에게 정말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어려움들 찾아가서 탁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정말 주위 이웃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믿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대의 은혜입니다. 4절로 6절을 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 언약의 말씀을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 일계명과 별 반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명은요 강조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일계명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계명은 그런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일계명에 거짓되고 헛된 신을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면 이계명은 거짓된 예배를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된 예배를 경계하도록.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에 갖다 놓는 거, 그 우상이에요. 이 경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뭐요? 미워하는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이것이 큰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세상에는 뭐 잘못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뭐 거짓말을 한다든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는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 그 말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그 영향이 얼마나 크냐? 3, 4대까지. 3, 4대 1위까지 심각한 가문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3, 4대. 그런데 천주교의 십계명을 보면요, 이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천주교의 일계명과 이계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험숭하여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험숭은 뭐예요? 흠모하고 공경한다 그런 의미인데 전주교는 이렇게 1계명 2계명을 합친 대신에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느냐? 전주교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종교예요. 우상숭배 종교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인간 마리아를 중보자로 그렇게 받들고 있어요. 인간 마리아를.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리아부터 서 있습니다. 입구에 마리아 형상부터 우상을 딱 만들어가서 딱 서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고 밖에 입구에부터 뭐 온갖 신상을 다 만들어놔요. 그 앞에 절하고 복 달라고. 이 뭡니까? 유럽부터 해서 다 가봤죠. 쫙, 러시아를 가봐도 다 그래. 이 유럽이 다 그래요.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제가 목동에 있을 때 옆에 천주교가 있었어요. 천주교를 들어가봤어요, 천주교. 저는 뭐 모태신앙인데 교회에는 뭐 절간이야 뭐 놀러 가니까 뭐 그냥 산에 구경 갔다 보고 하지만 천주교를 가볼 기회가 없잖아요. 일부러 가봤어요. 그 천주교를 갔는데 입구에부터 보니까 막 우상부터 해서 문방구처럼 우상을 꽉 막
그 안에 있더라고. 그 사는 거예요. 뭐 예수상, 바울상, 뭐 베드로상, 그다음 뭐 신성, 뭐 성인상, 뭐 그냥 뭐 문방구에서 뭐 연필 뭐 사듯이 쫙 펴기 있어. 그래서 사가 집에서 차려놓는 거요. 그 우상을 우상인 줄도 몰라. 우리가 볼 때 우상인데 우상인 줄도 몰라. 이 천주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합리화를 하는가? 천주교는 하나님만 하나님에게 드릴 공경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공경이 따로 있고 성모 마리아에게 드릴 공경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성인들에게 하는 공경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드는 공경을 뭐라 하느냐? 험숭지례라고 합니다. 마리아를 받드는 공경을 상경지례. 다른 성인들을 이제 섬길 때는 공경지례. 그렇게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공경을 한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억지지요.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겸허하게 합리화를 시켜놨어. 정말 영적 분별을 가지지 못하면 못 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아니다. 그러면 뭐요?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겸허하게 합리화했어요.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가감함의 이단이에요. 더하든지 빼든지 묘하게 빼놨어요. 그래서 천주교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망해요. 저 남미가 싹 다 천주교입니다. 거지들, 거지. 천주교만 들어가면 근데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의 저주가 그대로 임해요. 남미를 가보세요. 좀 많이 가봤죠. 저 가면 완전히 가난해요. 우리나라 100불, 200불이면 다 살아요. 그 정도로 가난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 어디 파라 어디입니까? 페루는 옆에 그 가보니까 100년 동안 비가 안 왔대. 100년이 넘도록 비가 온 적이 없대. 그 산이 다 새까맣게 그냥 부슥부슥 하다. 100년이 또 비가 안 왔어. 그 저주 아니에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우상숭배 계속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우상숭배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천대. 3, 4대와 천대. 비교가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깊이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 때 자자손손 그 축복이 그렇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질투라고 좀 다소 순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원어에 보면요. 맹렬히 분노한다. 그렇게 뜻이 나와 있어요. 맹렬히 분노한다. 질투. 그런 말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맹렬히 분노한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요. 여기에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또 반대로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천대까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이 차고 넘치는 이런 사랑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느끼시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예배 때마다 그래서 샘을 얻고 치유되고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도전하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랬어요. 깊이 묵상해 보면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믿고 있나라는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기는 믿는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진짜 믿냐?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문제와 사건이 오게 되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걱정 염려 속에 들어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싸워 분쟁하고 따지고 세상 풍속 그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왜 세상 속에 들어 속고 있느냐? 속지 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기도하고 맡기면 끝이. 그 예수를 잘 믿으면요, 나이보다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무슨 스트레스 있습니까? 무슨 염려 걱정에서 뭐 밤잠 못 잘 일이 뭐가 있어요? 마음의 편을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문제 잡고 고민은 물론 뭐 기도 제목은 되지요. 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어려움이 오거든 하나님 기도할 기도 제목 왜 기도합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사단에 속으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계속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이 밤에 이 성금요일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사단에 속지 않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지키는 자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리고 흉내만 내도 기억만 해도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참된 믿음의 모델, 믿음의 명문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인생 최고의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밤에 이 언약 잡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이번에 주님이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깨닫는데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후에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성교사님들 해외지계 모든 성도를 자랑하는 랩런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